오늘 저희 영상 잘 보셨나요? 예,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색다르게 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아쉽진 않으시죠? 오늘 사실 이 물건의 컨셉은 제주도에 절대 변하지 않는 앞에가 이제 용도지역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예, 절대 보전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평생 이 앞에 경관이 가리거나 풍경이 변하는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이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끔 아플 때가 있죠. 예, 저는 한의원에서 주로 침을 자주 맞습니다만 정말 유명한 한의원들이 가까이 여러 군데가 또 있고 사우나라든지 뭐 헬스장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들이 너무 가까운 건 당연하고요.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또 50m 거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내 거실에서 정말 여유롭게 차 한잔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1억 5천 중반대 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라든지 공항에서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집보다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셨어요. 주인분이 들어간 금액보다 훨씬 더 좀 손해를 보고 지금 급매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4년 전에 분양가 그대로 요게 2017년도에 지었거든요. 분양가 그대로 1억 5천 7백에 지금 매물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TV랑 침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 주인분이 이제 핸드메이드로 직접 만드신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외를 하고 필요하신 경우는 저희가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 부지가 약 2,8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96세대인데 앞에 지금 1.5룸으로 돼 있는 101동, 102동만 지금 뷰가 굉장히 잘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영구조망권으로 정말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사시려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주택수에는 이게 산입이 됩니다. 주택수에 산입이 되는 상황이고 대출을 아마 보시면 요즘 개인마다 좀 차이가 틀리겠지만 한 7천에서 7,500 정도 그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점장님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주택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